1월은 천년 경이요, 강산은 만고 평이라. 1월은 천년경이요 강산 만고병이라 해와 달은 천년 뒤에 이제 만고하고 짝이지요. 그래서 되게 천년 만고 둘다 이제 오랜 시간 이걸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제 변함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속에는 사실은 한 글자도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두 구절 속에는 은은히 천년 변하지 않는 1월이나 만고에 변하지 않는 강산, 여기에 비해서 참 인생이란 무상하고, 사람의 적이란 참 변화가 많다. 끊임없이 변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상대적인 적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선망하는 것이 있는 것이라, 천년이나 만고쯤으로 그 영혼에 가까이 다가가 보는 그런 것에 대한 부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은은히 들어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1월은 천년경이요 해와 달은 천년 영원히 변치 않는 거울과 같고 이 거울이는 예전에 이걸 세금변에 쓴건 말할 것도 없이 옛날에는 주로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울을 주로 동으로 만들었거든요. 동경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경자가 세금변에 들어간 것인데 거울감자도 그렇고 거울경자도 그렇고 거울을 표현하는 글자가 다 그러지. 요즘에 만들면 유리를 표현하는 부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리로 된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게 이제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가 달라지면 문화를 표현하는 글자가 달라지는 것이고 달라진 글자를 이제 통해서 그걸 문화의 변화를 배우게 됩니다. 아직은 이제 그게 한문은 없기 때문에 경자를 여전히 이걸 쓰는 거지. 어쩔 수 있습니다. 근데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비춰보는 것이거든요. 거울은 비춰보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바깥을 향해서 있고 자기를 돌아서 보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돌아보는 어떤 도구를 이제 찾아낸 것인데 그 도구가 거울이거든. 물에 비춰보고 또 뭔가 반짝반짝하는 것을 비춰보고 그러다가 아 그런 것들을 도구로 만들어서 나를 비춰보면 되겠구나. 여성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지만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화장을 하시고 뭐 뭔가 하지만 난스하고 이 경험을 만든 것인데 그 용어 속에 사실은 해와 달이 무슨 거울인가? 해와 달은 사실은 거울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안 보이는 것인데 다만 이제 비춰본다는 것은 어쨌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다가 빛을 쏘이면 저쪽에서 빛이 이쪽으로 돌아온다. 이게 비친다는. 이쪽에서 나가는 것도 비춰주는 것이고 저쪽에서 오는 것도 비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빛을 비친다라고 하는 것이 거울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그걸 거기에 나온 형상에 되돌아온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이걸 보는 거지만 그건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힘이 있는 것인데 빛을 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엄격하게 말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고런적인 월이지. 지금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게 제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고,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울이거든요, 이게. 거울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런 걸 설명을 해주면, 아, 왜 1월이 천년경이라고 했는가.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는, 영원히 적어도 이 세상에 빛을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냥 빛 내는 걸로 치면은 차라리 화자를 쓰는 게 나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풀은 빛을 내니까, 광원은 빛을 내니까, 풀은 광원이거든요. 광원으로 치면 해인데, 어쨌든 빛을 낸다는 걸로 보면 비춰내건 제가 내건 간에 비추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은 1월이라. 1월이 천년경이요. 강산 만고병이라 강과 산은 만고의 명풍이로다. 강산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변하는 모습은 역시 적은 것이고,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고. 대개 강산은 그 모습, 강과 산이 그 모습을 다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가보면 역시 그 산천이니까. 그런데 병이라고 쓴 이유는 이게 이제 해석을 병풍이라고 했는데 이건 자체로는 보통 막을 병, 물리칠 병 그러는 것이라. 그 막는데 뭘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면 막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옛날에 이제 밤이나 이런 때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불을 켜는데 그 불이 흔들리거나 꺼지거나 그런 걸 막아주는 게 필요하거든. 그게 병풍이라. 병풍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 바람막이, 바람막이. 이 강산이 만고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강과 산이 바로 그렇게 사람에게 바람이 유익한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바람이 바람이 상징도 역시 좀 이게 어려움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추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저기가 있는 것이니까 이제 대체로 그럴 때는 그걸 다 자연의 것들을 상징해서 우설풍상이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 비바람에 서리와 눈, 눈서리 이렇게 내리는 것도 이게 그런 어려움의 상징으로 쓰는 것처럼 그런 것인데 어쨌든 그 자연의 바람이 그냥 훤하게 터진 곳에서는 이게 매서운 거거든. 더군다나 이게 회오리라도 돌기 시작하면은 그런 곳에서는 큰 재난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동양식으로 말하면 부요양각이라고 하는 거고 용오름이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는 거고 저 서양에서 토네이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차단해주고 흩어주고 막아주는 이 역할을 강산이 하는 것이다. 대체로 이제 산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하는데 강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건 역시 또 좀 이치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 이 속에 이 사리가 들었거든. 요즘 옛날 분들은 오히려 그걸 그냥 경험적으로 아신 것이지만 그 일곡 선생이 강한 말리풍이라 강한 말리를 불어온 바람을 머금었 떠다. 가슴에 안았다는 말인데 강이 그것을 그 바람의 힘 그걸 가슴에 안아서 약화시켜주고 그걸 줄여준다는 이치거든.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오늘날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면 바람이라고 하는 건 기압 차이에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고 그 기압 차만큼의 에너지가 돼서 그게 흐르는 것인데 그건 에너지라. 그 에너지가 물살을 일으키면 그 에너지가 주는 것이거든. 거기에 소비가 되는 거거든. 낭비가 돼. 그러면 그 에너지 떨어지는 만큼 바람은 줄게 돼. 산은 이렇게 그냥 막아서 그걸 줄이지만 물은 자기를 흔들어서 그 힘을 가슴에 안는 것이라. 그런 풍파를 가슴에 안는 것이. 지금 이 이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걸 막을 생각만 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가슴에 안아서 거기서 풀 생각은 거기서 그것들을 저기 할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것이. 그런 교훈들을 배울 수 있으면은 주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내 가족 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 누군가가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마치 저런 물과 같은 역할을 해서 내가 흔들릴지언정 그 내가 그 힘을 감당을 해줘서 가족들은 비교적 그것으로 적게 받게 또 사회에서도 이 사회에 부딪혀오는 그런 힘들이나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들을 내가 받아서 내가 흔들릴지언정 그 흔들림으로 그 사회가 덜 그런 여기를 받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치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역시 그게 녹록한 적이 아니에요. 강산 만고병이라 강과 산이 만고의 병풍이로다. 간단한 말이지만 참 간단치 않은 이치가. 1월은 천년 경이요 강산은 만고병이란.